안녕하세요. 청명 김영국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 먹기 나름이고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생각처럼 우리 어떤 일상생활은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의 행동이 연결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자꾸 힘든 마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 하루를 내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성공할 것이고 틀림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자 하시는 이 발표 불안의 문제도 이 발표 불안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최면 걸리듯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발표하는 상황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목소리가 떨리게 되고 긴장하고 머릿속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우리는 그리 힘든 상황을 계속 젖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자 잘하자라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도 잘 되지 않아요. 이것은 진짜 내 마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짜 내 마음을 아직 사랑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발표 불안, 이 시선공포증, 대인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결벽증 등의 수많은 마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는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을 바탕으로 매일 긍정과 사랑에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그게 되었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내가 원하는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성공과 함께 우리가 정말 원하는 행복한 삶은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어떤 긴 시간이지만 하나씩 이해하고 대화하고 실습하고 연습하고 직접 현장에서 활용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이 발표 불안이라는 이 어려운 숙제를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아니 여러분들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함께 가시면 틀림없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 강좌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는 이제 교재의 2페이지입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발표 불안이라는 어떤 주제를 놓고 일단 끝없는 숙제라고 한번 제가 타이틀을 달아봤어요. 왜 끝없는 숙제일까? 이 발표 불안은 어떤 종결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하다못해 뭐 하나 사러 가도 밖에 가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직장생활에서는 거의 대부분 발표와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돼요. 학교에 가더라도 학교에서도 발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결국 그거를 말하는 거는 발표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삶에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 문제가 어떻게 연결됐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구하고 이제 알았을 때는 끝없는 숙제가 아니라 이제 숙제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숙제를 안 하면 내일 불안해요. 다음날도 불안하고 항상 불안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 숙제를 해버리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숙제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함께 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발표 불안이라는 그 숙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 보시면 발표 불안이란 무엇일까? 뭐 말 그대로 발표 불안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할 때 경험하고 느끼는 공포증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발표와 불안을 한번 쪼개봤어요.